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으로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더더욱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벳세다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너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너희에게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모르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